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자, 원문은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였었는데요. 기승전결, 이렇게 스토리의 흐름이 있는 글이니까 특히 순서 위치 요거 잘 보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핵심 어휘까지. 자, 시작합니다. 자, first, 자, 최초의 상업용 그런 기차, 열차 서비스는요. begun 시작을 했는데, 자, begun 다음에 ing 써서 뭐 투부정사도 되는데 뭐 하는 걸 시작하다. operating 운영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1830년도에 이렇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다음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C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D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걸 기승전결, 뭐 chain reaction 연쇄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응용해서 낼 때 제일 손쉬운 방법이 순서 위치거든요. 자, 그럼 시작점은 이거예요. 1830년, 자, 최초의 상업용 열차가 운영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네요. 10 years later, 그러니까 한 1940년대쯤. 자, 10년 후에 the first train timetable, 최초의 기차 그런 열차표가 was issued, 자, 발표되어졌습니다. 혹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공식에서는 발표되어졌다라고 했는데 뭐 발행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모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생겨요. The train, 이게 문제예요. 기차가 열차표가 이제 뭐 시간표가 쫙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잠깐만 본문에 안 나온 내용 좀 한번 해줄게요. 그러니까 리버풀에서 또 우리 축구 좋아하는 팀 친구들은 또 좋아하는 팀이죠. 자, 맨체스터하고요. 되게 이제 상대적으로 먼 거리가 있는데 다시 한번 열차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리버풀에서 뭐 1시에 출발해서 뭐 1시 10분에 어디 도착하고 뭐 3시에 어디 도착하고 맨체스터에 4시에 도착한다 이건데,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면 땅덩어리가 그래도 나름 좀 크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딱 표준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지역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쓰는 뭐 그 지역의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어떤 표준시가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중앙에서 나온 열차표에는 1시라고 돼 있는데 1시가 돼도 안 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주고 갑니다. 자, 문제가 생겼는데 기차가 much faster, 훨씬 더 빨랐던 게 문제예요. 기존에 있던 마차들보다. 그래서 그 특정한 그 차이가, 자, 뭐에서의 특정한 차이냐면 그 이 지역 시간에서의 차이가 became a, 이런 거 또 이제 당연히 핵심으로 빈칸 가능하겠죠. 심각한 성가신 일. 이 자체는 심각한이란 단어는 잘 안 어울리는데 이 자체는 그냥 성가신 일인데, 근데 이제 severe를 넣어서 그냥 성가신 일 어떤 일 수준이 아닌 거죠. 심각한 정도의 일이 돼버린 거죠. 기차표 자체가 안 맞으니까. 전에는 다시 한번 리버풀에서 맨체스터까지 갈 때 이리야 이리야 해가지고 마차 타고 가니까 이 A라는 이 리버풀이라는 도시와 맨체스터라는 도시 간에 시간표가 다른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하루 이틀 지나서 도착하니까 도착 시간이라는 게 뭐 딱히 정해진 대로 가는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었던 거죠. 어차피 하루 이틀 2, 3일 더 지나서 도착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1847년, 지금 기승전결 이런 거 느껴지죠? 자, 뭔가 해결책이 되네요. 거듭 얘기합니다. 이거 순서를 아예 여러분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잡아야 돼요. 1847년, 그래서 이 영국의 철도 회사들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휘 조심하세요. 이 put 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and를 중심으로 여기는 agreed. 그래서 put은 과거 형태도 put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병렬되는 거 조심하세요. Put their heads together, 머리를 한 대 모아서 agreed, 동의를 했는데 나름의 해결책으로, 자, hands forth, 그 이후로 이런 표현이죠. 그 이후로 all train timetables, 자, 모든 기차의 그런 열차 시간표가 will be adjusted, 자, 이제 뭔가 조정돼야 돼. 문법 조심하시고요. 어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정돼야 돼. 자, 이 천문관에, 그린위치 천문관에, 됐죠? 시간표에 딱 맞추자. 됐죠? 뭐라기보다는 그 지역 시간 리버풀이건 맨체스터건 글래스거건 어디든지 간에 그냥 서로 어디 거 하면 서로 난리 나니까, 자, 야, 중립 지역인, 됐죠? 이 그린위치에 있는 이 천문관 시간으로 그냥 맞춰.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서 딱 표준시를 정해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중간 과정. More and more 그랬더니 점점점 많은 institutions, 자, 이런 기관들이 follow the lead, 그 이끌어간, 됐죠? 그걸 따라간 거죠. of the train companies, 그 회사가 이끌어간 것들을, 선두한 걸 쭉 따라갔다. 괜찮은데? 야, 저거 표준시로 하자.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따라가게 된 거고, 자,
마침내 finally 흐름 쭉 쫓아오셔야 됩니다. 1880년도에 영국 이번엔 정부가 나서서 단어 조심해야 되겠네요. Unprecedented. 자, 전례 없는 이란 뜻인데요. 이거 통째로 외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천천히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Un, 부정접두사고요. 자, pre라는 단어는 미리, 먼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seed 이렇게요. seed on, 그 다음에 seed on teed, 여기는 이제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고, 이 seed라는 어근 자체가 고의 뜻입니다. go 되나요? 그럼 pre-seed 하게 되면 이걸 먼저 외우시라고요. 먼저 가다, pre가 먼저니까 먼저 가다, 그래서 이게 선행하다, 앞서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unprecedented 하게 되면 선행되어진 적, 됐죠? 뭔가 미리 가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이란 표현이고, 아주 간단하게는 new라는 표현인 거죠. 알겠죠? 이런 거 어휘 문제는 게 너무 좋죠. 여기다 부정접두사 떼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됐죠? 전례 없는 어떤, 그렇죠, 단계들을,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됐는데, 자, 단어 조심, legislating, 자, 뭔가 입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라는 걸 입법화하냐면 바로 All timetable in Britain, 이제 이 영국, Britain Island. 자, 영국 전체의 모든 시간표가, 하하, 이제 이 Greenwich, 이 천문대 시간을 따라야 한다. 됐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이 최종 마지막 문장은 형용펜 쫙 쳐놓으세요. 이게 최종 결론이기도 하고, 여길 빈칸으로 뚫기도 딱 좋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 잘 보세요.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역사상 최초로, A country, 한 나라가, 단어 잘 보시라고요. Adopt입니다. 채택하다. 항상 혼동어휘, 정말 지겨울 정도로 나오는 혼동어휘. Adapt는 어디에 적응하다. 이거 아니고 Adopt, 채택했습니다. A national time, 국가 표준시를 채택을 한 거죠. 그리고 단어 조심, Obliged, 뭔가 의무화했다. 이런 표현이죠. Its population, 자, 그 나라의 그런 국민들에게 To live, 살도록 하게 한 거죠. 자, 지금부터 빈칸 가능합니다. 뭐에 따라, according to 뭐에 따라, an artificial clock, 요게 포인트라고요. 인위적인 시간표에 따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어떤 그 지역에, 이때 once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역의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태양이 지고, 태양이 뜨고, 뭐 이렇게 자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인위적인, 딱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 지금부터 지금이 2시예요 이렇게 인위적인 그런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을 살게끔 했다. 최종 결론까지 순서, 어휘, 어법,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빈칸까지 여러 가지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됐죠?